고수의 발관리 비법 첫 번째, 바로 족욕입니다. 긴장도 풀고 이제 걸었을 때 발이 더 아프다 많이 생각될 때 족욕을 해줘야 좀 풀린 것 같아서요. 그게 시작이에요, 발관리에. 본격적인 발관리에 들어가기 전 먼저 족욕으로 발의 긴장을 풀어주는데요. 이때 복사뼈까지 물에 담그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으로 향하는 고수. 내가 발관리하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비법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런 텀블러나 빈 소주병 같은 것으로 발 마사지 하는 거예요. 고수의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발 마사지. 텀블러를 밟은 쪽으로 무게를 살짝 실어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천천히 마사지해주는데요. 발에 자극을 주게 돼 발의 유연성이 증가한답니다. 통증이 있을 때 이제 이걸 가끔 하죠. 제가 이렇게 쉴 때나 테레비 볼 때. 풀어주면은 발의 통증이나 발이 좀 편안해진 느낌이고 그래서 쉴 때마다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로 발의 긴장을 풀었다면 이제는 근력을 키울 차례. 발가락으로 수건 집어올리기를 반복하는 건데요. 이것이 고수의 세 번째 비법이라고요. 이 운동은 발가락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데 발가락 근력이 강해지면 체중이 분산되어 발에 피로가 덜 쌓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 편안한 신발이 뭔가. 그래서 모델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는다고요. 그런데 운동화를 신기 전 고수가 꼭 챙기는 것이 있답니다. 내가 나갈 때마다 비상의 무기가 있습니다. 비상의 무기요? 네. 고수가 발관리 필수 아이템으로 필수 딱 점찍은 이것의 정체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능성 깔창이라고 친구가 이걸 추천해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깔으니까는 푹신푹신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신발을 이렇게 다른 신발도 아무데나 잘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잘 이용하죠. 얇고 가벼운 제형으로 어떤 신발에도 착용 가능하다는데요.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 발의 피로를 풀어준답니다. 깔창을 사용한 후부터는 발 건강은 물론 걷는 즐거움까지 되찾았다는데요.